유승민 전 의원과 김연애 의원의 공공임대주택 발언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. 서민을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비하 발언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, 김은혜 국회의원은 당장 석고대죄 하십시오.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국민의힘에 몰상식한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은 네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.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국민의 낙인을 찍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년과 서민의 희망을 꺾는 몰지각한 발언입니다. 유 전 의원은 3년 전 대선에 도전하며 22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15만 호 공급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. 자신의 공약마저 부정하며 눈앞에 정량만 쫓는 표리부동한 처세의 대선 주자는커녕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벌집 임대주택이라며 서민주택을 폄훼했습니다. 임대주택에 가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택정책의 이해가 빈곤한 발언입니다. 대통령 흠집내기에 몰두하느라 국민이 받을 상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경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.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. 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.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인 20% 수준에 달하고 네덜란드는 5배 수준인 35%에 이르고 있습니다. 또한 계층과 소득에 상관없이 함께 사는 유형인 통합임대주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. 정치적 논쟁도 넘지 말아야 할 검도가 있습니다.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폄훼는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최악의 정략입니다. 국민의힘 스스로 주장했던 정책마저 뒤집거나 제대로 된 이해를 갖추지도 못한 채 서민의 삶을 그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.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상처만 줘서야 되겠습니까? 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, 김은혜 국회의원은 당장 석고대죄 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